최근 6년 동안 거듭된 어황부진이 올해에는 말끔히 식혀져 만선의 풍어 가래 부르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동해안의 어민들은 명태잡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이 일대 4만 5천여 어민들의 수건이던 어로 한계선이 3마일이나 북쪽으로 올라가 35년간 조업을 못했던 황금어장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편 농림수산당국은 2월부터 반입되는 북한산 명태에 대해서 수협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을 통해서 판매하고 판매 이익금은 동해안 명태잡이 어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구림면 경산불악의 금난계는 조선왕조 인조 때 22명의 마을 유지들이 자치 규정을 만들어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360년째 이어 내려오고 있는 친목 모임입니다. 이 7개 항 자치 규정 가운데는 잘못한 일을 서로 살피고 타이르며 혼사 때는 이를 돕고 기름과 창호지, 술 한 동이를 부조하며 부모나 어른에게 불공수런 언사를 쓸 때는 잘못한 사람이 북을 메고 동네를 돌며 잘못을 고하게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창립회원의 종선은 자동 가입되고 다른 후손은 합의 가입토록 한 금난계 회원은 모두 200명으로 관혼상제 때는 빠짐없이 부조를 하며 매년 음력 동짓달 보름 전체 모임이 있는 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회원들이 모여 하루를 즐깁니다. 30년 동안 프랑스에서 활동한 이용로 화백이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범, 변관식 화백과 함께 한국화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화가로 평가받은 고인의 작품은 문인화를 중심으로 한 초기 작품과 산수와 화조화 등의 중기 작품, 그리고 한문 글자를 조형적으로 해석한 한자 추상과 인간 시리즈 등의 후기 작품으로 분류됩니다.